바이솜입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자부심, 특히나 영화에서도 그 독보적인 자부심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에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프랑스. 이 프랑스의 매체 로피시엘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 영화와 한국의 시리즈들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한국의 작품들이 이토록 큰 인기가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이 매체는 신선함이라는 관점에서 그 답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인이 마피아의 손아귀에서 가족을 구해내고, 미국 슈퍼히어로가 세계를 보호하고, 종말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닥치는 등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미국 중심주의에 전 세계 영화 관객들은 점점 더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는 기사는, 이런 상황에 한국 프로덕션의 부상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범위의 스토리를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특별함과 신선함이 바로 한국 작품들의 성공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인문학 연구소의 한국 전문 연구원인 벤자민 조이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그 장르의 범위가 미국만큼 다양한데, 이것은 한국에서 세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나타난 것이라면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초기에 분명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 설명했는데요. 장르를 가져오고 스타일을 가져오되, 여기에 한국적인 이야기, 한국만의 스타일을 가미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흥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서구적 장르의 한국화, 이것이 오늘 해볼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영화의 다양한 장르들 중에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 즉 초자연 현상들을 소재로 다루는 오컬트라는 장르가 있죠. 할리우드 영화 중 이 오컬트 장르의 대표작으로는 엑소시스트와 같은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오컬트 장르의 한국만의 오컬트적인 요소들, 즉 무당, 풍수지리, 토속신앙 등의 우리의 문화와 풍습들을 가미한 K-오컬트 영화 파묘의 역대급 흥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범죄도시 3탄과 함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 1312만 명이라는 놀라운 흥행 성적으로 서울만이 아닌 한국 영화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이 영화의 흥행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했던 한국 영화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영화 파묘의 흥행 돌풍은 미국 매체들까지 주목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이번 주말 한국에서 개봉한 파묘가 1680만 달러라는 흥행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주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된 이후 국내 개봉한 파묘의 깜짝 놀랄 흥행 폭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 다른 매체 버라이어티 또한 한국 오컬트 장르 영화 파묘는 개봉 주말에만 1700만 달러에 가까운 무서운 데뷔 수익을 올리며 한국 박스오피스를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영화 파묘가 1300만 관객수의 영화 서울의 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200만 관객 고지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색적인 일인데요. 그것은 이 영화의 장르인 오컬트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에 이런 놀라운 흥행 돌풍이 이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작품인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 등으로 한국형 오컬트 장르에 특화된 감독, 이젠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감독, 오직 오컬트라는 이 한 길만 파온 장재현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오컬트 매니아층들이 일단 이번 작품의 흥행을 탄탄하게 받쳐주었고, 게다가 이번 작품엔 장재현 감독의 이런 뚝심에 더해 일반 관객들을 아우르는 친절함까지 가미된 부분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배우를 비롯한 이번 영화의 출연진들이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압도적으로 잘 전달했다는 평가와 함께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큰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 올드보이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가진 최민식 배우와 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필모그래피를 가진 유해진 배우에 더해 드라마 도깨비의 넷플릭스 공개로 압도적인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김고은 배우, 그리고 드라마 더글로리에서의 임팩트로 어마어마한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이도현 배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기준으로도 화려한 배우 캐스팅으로 인해 전 세계 외신들이 이 영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해외에서도 영화 파묘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예고편과 압도적 흥행 스코어에 대한 입소문으로 그 반응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본 해외 관객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정말 놀라운 출연진이야. 정말 멋지다. 배우들도 좋고 예고편도 멋지다. 이거 너무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꼭 개봉하길 바란다. 이 캐스팅은 정말 훌륭하다. 이 네 사람의 연기력이 모두 이 영화에 담겨있다니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흥미로워 보였어. 내 관심 영화 목록에 확실히 추가될 거야. 난 이미 이 영화가 개봉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번 영화에 이도현, 김고은 같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야. 김고은이 이 영화로 돌아왔다. 기다릴 수 없어. 홍콩에서 개봉 대기 중이야. 이거 곡성이 약간 생각나게 하는 영화네. 곡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미국에서 언제 개봉해? 오랜만에 한국식의 멋진 공포 영화 예고편을 보니 반갑다. 맙소사. 이거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나홍진 감독 영화 같았어. 또한 예고편에서 곡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여기에 최민식이 캐스팅되었다면 이 영화는 괜찮을 것 같다. 화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 한국 영화는 해외 관객들이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 뱀파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기대된다. 그럼 이 영화는 한국식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야? 저 나이 많은 배우 영화 루시에서 나온 그 사람이야? 난 그의 연기를 정말 좋아했어. 너무 기대된다. 그래도 곡성을 이기기는 정말 어려울 거야. 공포 영화의 최민식? 벌써 인기는 보장이야. 난 예고편을 보지 않고 있어. 그저 배우 라인업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충분해. 난 노르웨이에 살고 있지만 폴란드 출신이라서 이 영화를 볼 방법을 알아내야 해. 아는 사람 있어? 한국 호러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 파트 2도 있기를 기대한다. 김고은과 이도현이 무당으로? 난 볼 준비가 됐어. 난 최민식을 정말 좋아해. 빨리 보고 싶어. 이도현의 긴 머리라니. 나 진짜 죽어. 이 영화 때문에 흥분된다. 곡성 수준이거나 적어도 그에 가깝기를 바란다.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이 영화 꼭 보고 싶어. 지금까지 본 한국 공포 영화 중 가장 럭셔리한 영화가 될 것 같다. 이 놀라운 출연진들의 앙상블을 기대해. 훌륭한 영화가 될 거야. 영화관에 갈 준비가 됐어. 와, 드디어 공포 영화네. 이 감독의 이전 작품을 본 적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 내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언제 개봉해? 미국에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 한국형 오컬트 영화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가 바로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다 보니 곡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K-오컬트 팬들과 매니아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될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의 BNN 브레이킹은 영화 파묘가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의 관객 수를 모았다면서 수수께끼 같은 매력과 압도적인 흥행 스코어로 스릴러 장르의 성공을 재정의하고 있는 한국 오컬트 스릴러 파묘는 문화의 이정표가 될 작품이라 극찬하였는데요.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 화려한 출연진과 흥미로운 구성뿐 아니라 이런 기념비적인 성공은 영화의 퀄리티와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이 기사는 이 영화의 흥행의 핵심 요인으로 훌륭한 마케팅 전략을 꼽으며 영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만들어내 개봉 즉시 폭발적인 흥행을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화 파묘의 흥행은 영화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작품의 흥행 성공은 오컬트 장르의 새로운 흥행 기준을 설정하였기에 앞으로 영화 제작자들이 다양한 장르에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이런 성과는 업계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한국만의 미지의 세계와 신비주의를 탐구하여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 영화의 잠재력을 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묘라는 영화, 이 대중예술 작품에 뜬금없는 정치적 진영 논리, 색깔 논리가 등장하는 것도 놀랍지만 되려 이런 이슈가 더 큰 흥행 요소가 되어 천만 관객 영화의 길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의 경우 미국 개봉 이후 디지털 스트리밍이 확정되었고 한국형 액션 시리즈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범죄 도시의 4탄도 예고편이 공개되며 큰 기대를 받고 있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영화들의 맹활약을 계속 크게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